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꼭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꼭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자꾸 서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오라고 하시니까 제가 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자, 우리 PPT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이 성교육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성교육이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성교육이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을 제대로 보건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학생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시키는 교육인지, 혹은 완전히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 사단한테 우리 자녀들을 사람 제물로 확 바치는 교육인지 한번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쫙 소개해드릴 몇 명의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역사성 속에서 현재까지 쫙 내려온 어떤 흐름이 있는데, 틀림없이 이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의 영향 가운데 교육을 하거나 말을 하는 분들은, 오늘 제목이 사탄의 계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계세요? 마귀 쪽에 계세요? 그런 분들은 딱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이 들어보면 정말 추우시고 이게 참 마음이 답답하지만, 아, 분별을 해야 되니까, 특히 저런 인물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마귀 그쪽이랑 완전히 이제 더 이상은 내말 못하겠어요. 뭐 그런 거야. 자, 이제 한번.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는요, 우리 청년 모임이 있어요. 리시브라고. 그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공부한다고 PPT를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딱 봤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좀 써야겠다, 하나 줘봐라 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뒤에는 제가 좀 붙였어요. 몇개 이렇게 쫙 살을 좀 붙였는데, 귀한 청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미래 세대를 잡아 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날뛰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귀 순전하게 잘 다듬어 계시더라고요. 자, 다음 PPT 볼게요. 성혁명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혁명이란 말이 나오냐면, 혁명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말하는 거죠. 자본주의자들을 확 혁명을 통해서 때려 죽이고 사회를 뒤집어서 공산주의 사회로 가자라는 것이 혁명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이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 이 마르크스가 영국 런던에서 평생 지내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사실은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전 유럽과 세계를 공산주의 혁명의 동아리로 밀어 넣었지만, 마르크스의 삶 자체는 굉장히 부르주아로 살았다고 그럽니다. 아, 이 사람이요, 그냥 후원금을 받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공산주의자라고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엥겔스라고 얘기 들어봤죠? 엥겔스? 그 사람이 마르크스의 든든한 후원자인데, 그 엥겔스도 공산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르크스 엥겔주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엥겔스는 사실은 철학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르크스 친구였는데, 공산주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우리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둘이서 그냥 후당후당후당하면서, 엥겔스가 뭘 했냐? 이 사람의 아버지가요, 독일에서 유명한 부자 곡물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업을 했다고 그래요. 둘이서 딱이 아버지 엥겔스하고 친구하고 아주 크게, 옛날에는 곡물 산업이 최고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대규모 산업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막 곡물 산업을 해가지고 아주 부자였는데, 이 아들 엥겔스가 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금고를 띠디디디디 열어가 돈을 훔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쓰고 친구 마르크스도 주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이 어디서 나왔냐? 쉽게 말하면 기업 횡령에서 나왔습니다. 기업 횡령.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나온 거야. 그것도 결국에 기업의 금고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엥겔스가 그 돈을 확 훔쳐가지고 마르크스한테 붙이면서, 야, 우리가 혁명을 해보자 하면서 둘이 뭐 했냐? 고급 파티를 갑니다. 고급 술을 먹습니다. 또 승마가 굉장히 귀족적이고 아주 자본가들이 할 수만 있는 그런 고급 스포츠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제가 승마는 안 해봤지만, 제가요 승마복 파는 데를 어쩌다가 한번 쓱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조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승마 조끼 이런 거 입네, 좀 이쁘게 생겼네, 이거 뭐냐고 딱 보니까 어유, 조끼가 50만 원이더구만. 그러니까 그말 위에 딱 올라탈 때 조끼가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말 탑니까? 조끼만 50만 원이면 이건 얼마,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건 얼마. 아예 보지도 않아서 볼 것도 없어 보니까.
그 말은 얼마야? 말은 또 말은 얼마야? 그러니까 승마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하고 엥겔스하고 아버지 돈에서 훔친 거로 둘이서 승마하고 파티하고 팍 부르주아로 삽니다.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르크스한테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은 사는 거는 완전히 자본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맨날 뭐 공산주의 한다고 그러냐? 이거 안 맞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내놓으란 분 아니냐? 그러니까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야, 우리가 자본가를 잘 알아야지 혁명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상당히 말장난이네, 말장난. 결국에 그분들은요 사상팔이를 한 거죠. 사상팔이를 했을 뿐이고 그렇게 그냥 막 사상팔이를 한 그런 돈으로 호의호식 그 자본가보다 훨씬 더 자본가로 살았는데 심지어 마르크스가요 아주 그냥 젊었을 때부터 방탕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르크스 아버지도 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팍 돈을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귀족 학교를 다니고 아주 파티를 좋아하고 그렇게 향락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아니 이분이요 좀 뭐라고 할까 인성이라고 그럴까 예의라고 그럴까 그게 좀 약했던 거죠. 뭐냐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버는 대로 팍 보내줘가지고 귀족 자녀처럼 키우는데 아버지가 몸이 아프니까 아들한테 야 나 죽을 것 같다 우리 아들아 나 좀 문병하라 나 너 너무 보고 싶다 너 보고 죽어야겠다 막 이렇게 편지를 써도 안 간대요 안 가. 그러니까 방학 때는요 그 그냥 향락에 쩔어서 노는 게 좋아가지고 집에를 안 갑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안 가 안 가 이런 거를 우리 전통적으로 내 단어로 있어요 뭐라고 내 말을 못하면 거룩한 성질 그 말을 못하는데 뭔지 아시죠? 이거로 불러 이거로 그런 거야 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막대한 유산을 마르크스가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엥겔스가 후원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막대한 유산을 받았는데 왜 엥겔스가 후원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르크스가 그 막대한 유산을 향락으로 다 탕진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가정을 싹 다 망하게 한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요 런던에서 팍 자기 혼자 책을 써가지고 막 공산주의 책을 씁니다. 팍 써가지고 이게 막 유럽을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부모를 남은 엄마를 전혀 돌보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전혀 돌봄을 못 본 채로 막 가난하게 막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런데 동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당신 아들 마르크스가 히트를 쳤습니다. 이 책이요. 그냥 유럽을 휩쓸고 젊은 애들이 이거에 심한 표현에서 미안해요. 미쳐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 거리로 뛰어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이야 그런 분의 어머님이 여기 우리 마을에 사시다냐면서 책을 딱 주니까 그걸 딱 보니까 제목이 자본론이거든요. 그때 마르크스의 어머니 이미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 X는 뒤에 뭐 있어요. 이거 뭐 그 니우자로 시작한 거. 아이고 이 X. 지자본도 못 지킨 게 자본론을 써. 유명한 말이죠. 지자본도 못 지킨 게 자본론을 써.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말장난인데 그 뒤에 무엇이 역사하느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삶을 보면은 그 철학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어이 뭐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안 보니까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 사상이 미쳐가지고 종교가 된 거죠. 종교가 팍 빠져 들어갔는데 마르크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본론을 통해서 유럽이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영국이죠.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영국부터 시작할 것이다. 왜 노동자들이 다 때려 부술 것이다. 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막 핍박하니까 거기에 억눌린 노동자들이 확 폭발해가지고 특히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은 이게 지금 국가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국가 간에 막 전쟁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 강하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지금 이 국가가 지금 막 국경 지키느라 바쁘니까 군인들도 다 거기 가 있지 경찰도 지금 뽑혀가지고 그 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느슨해지잖아요. 아내가 그럴 때 노동자들이 총 궐기대를 해가지고 이 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두드려 엎을 것인데 1번으로 영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공산주의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됐냐? 전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처럼 노동자들이 이때다! 때가 왔다! 일어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노동자들이 총을 가지고 자원병으로 군대에 가서 내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여러분 세계대전 역사를 보면요. 내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팍 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도 의용군들이 군인도 아닌데 팍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나가 싸우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탈레반에 당한 아프간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탁 쳐들어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가지고 팍 싸우다가 실제로 판이 의용군들이 돌아가셨는데 아프간을 보니까 딱 탈레반이 쳐들어오니까 대통령부터 도망가. 다 도망가. 심지어 우리나라로 도망가 비행기 타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온 거 봤어요? 없어. 아프간은요 우리나라에 팍 요청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전세기까지 보내가지고 데리고 왔어. 이게 무슨 차이일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우크라이나는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그 나라의 근간으로 삼는 국가고 아프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이잖아요. 이게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을 품을수록 국가를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싸우라고 시켜서가 아니고 내 나라, 내 국가, 그리고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들이 죽을 각오로 나가 싸웁니다. 끝까지. 하여튼 우크라이나 대통령부터 안 도망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라 이런 거죠. 러시아를 팍 맞아 싸우잖아요. 그 엄청난 러시아를. 그런데요. 이슬람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누가 쳐들어오는데 나보다 좀 세 보이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지키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은. 그리고 팍 이 뭐라고 할까요? 연민을 막 그 자아낸 듯한 말투와 불쌍한 태도 그거를 보여가지고요 주변 국가로 다 갑니다. 다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 주변 나라를 싹 스며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을 분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계전쟁이 벌어졌는데 마르크스의 예언이 실패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노동자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공산주의 노동자들의 나라를 만들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그 나라를 지킨다고 나가네. 그래가지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웬일이냐. 혁명이 안 된다. 그런데 혁명이 된 나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러시아 소련이죠. 거기 딱 하나 혁명이 됐어요. 유럽 전체에서.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는요. 짜르라는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주의 왕국에서 왕국.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던 나라였어요. 농사.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그 공산주의가 성공한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고 농경국가에서 성공해서 농경국가에서 왕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도 이분들이 눈에 비늘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 공산주의를 신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혁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노동자들이 나라를 뒤집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데 막 나갑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막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연구를 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연구를 해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종교. 기독교. 특히 기독교. 이슬람은 믿으면 도망해. 도망해. 더 도망가. 거기는 뭐 그냥 뭐 볼 것도 없어. 기독교. 기독교. 왜냐면요.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애국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회가 기독교를 근간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힘으로 노동자들이 일치 단결하고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공산주의의 적이 자본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였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기독교였구나. 기독교를 무너뜨려야지만 공산주의가 되는 거구나. 혁명이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왜 혁명이 실패를 했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두 번째가 가정이었어요. 가정. 결국 인간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본능이 있다. 이 안에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가족애를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말 그대로 가족을 해체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 만들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지 가족이 해체가 되고 어떤 큰 정치 집단의 일원으로 사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공산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해체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 첫 번째 적이 기독교다. 두 번째 적이 가정이다. 그런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체할까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깊게 연구 토론 결과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는요.
노동자 계층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자본가들을 무력 혁명을 통해서 때려 엎는 방식의 혁명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욕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 기독교를 깨고 가정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고 어떡하지? 누구를 선택하지? 그러다가 기가 막히게 이거는 마귀가 준 영감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요. 그래 생각했어. 성혁명을 하자. 이렇게 성혁명. 다시 파워포인트 볼게요. 성혁명을 하자. 그래서 성혁명이 이 혁명이라는 전통적인 공산주의의 중요 단어 앞에 성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혁명 보면요. 우습게 보이잖아요. 애초 뭐 저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요. 정말 이 사회를 깨트리는 마귀의 우리 핵무기도 1단계, 2단계, 4단계, 4단계 뭐 IBCD 뭐 이런 거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최첨단 무기입니다. 성혁명이 뭐냐면요. 기독교를 깨고 가정을 깨는 강력한 도구가 있다. 그것은 전쟁이나 공포가 아니야. 순교도 아니야. 기독교인들 순교시켜보니까 로마 시대도 다 순교하더라고.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뭐를 해야 되느냐? 성적으로 타락시키면 다 무너진다. 기독교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 그래서 성적 타락을 일으키면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유럽이 부자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게 괜찮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혁명 전사로 만들려면은 딴 거든 안 돼. 그런데 성적 타락을 당근으로 주면은 막 끌려오는 겁니다.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체제 망가뜨린 것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그냥 팍 고고한 보고 쫓아오니까 이거다. 그래서 성혁명을 성공시키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성과 관련된 제도, 법, 관습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말은 공산주의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성과 관련된 제도, 법, 관습으로부터 해방. 그런데 이게 바로 공산주의 외피를 싹 벗은 안에는 완전히 그 제일 무서운 공산주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에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 99% 정도 당했다라고 저는 보니까 1% 남은 게 우리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1%가 100%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혁명이라는 아이디어를 지구상에 생각하고 퍼뜨린 사람이 빌헬름 라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그 이쪽으로 보면은 그 태도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사람입니다. 1번입니다. 그런데 벌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로 일단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뭔가 뭐 저기 이미지를 자기 뭐 강하게 주려고 그러나?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참 죄송한 표현인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르가즘이란 말 우리가 흔히 뭔지 알죠? 이거를 이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 학문이 이 사람 안에서 융합을 일으켜가지고 성혁명이라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첫 번째가 공산주의. 이 사람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어요. 두 번째가 심리학자였습니다. 심리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다가 성혁명을 두 개를 싹 믹스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뭐냐면요. 이 사람이요. 우리 프로이드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이 프로이드가 당시 정신분석학을 만들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인간은 억압 때문에 노이로제가 생긴다. 노이로제란 말도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이걸 프로이드가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짜증나고 그런 거 노이로제죠. 그런데 인간은 억압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 억압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노이로제가 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노이로제 정신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막 억압적으로 키우진 않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좋은 시대 때 막 억압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애들 막 자유롭게 아주 그냥 애들이 뛰어놀고 자기 막 웃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향을 많이 좋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아 이게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마귀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헬름 라이가 바로 그 프로이드의 제자였거든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어 그래 억압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인간이 내면이 확 자유로워지고 좋아진다고 그래 내가 한번 그 앞에다가 성적을 붙여보자. 성적 억압의 해방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거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무조건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야지만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학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가즘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오르가즘 뭐냐면은 내가 막 성적 흥분을 강하게 느끼면은 에너지를 인간이
그 뭐라고 할까? 이걸 우리로 치면 기랑 비슷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기랑 비슷합니다. 어떤 에너지를 인간이 영적으로 확 발산하는데 그거를 오르곤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르곤 에너지. 그러니까 막 우리가 장풍 쏘고 기 쏘는 거 약간 이 사람은 그쪽이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성적 흥분을 일으킬 때 인간이 오르곤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르가즘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떻게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다음 볼게요. 결국에 1955년도에 의료 사기 혐의로 투옥돼서 2년 뒤인 1957년에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의료 사기 혐의로 투옥이 되냐면요. 아 이게 막 FBI로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제보가 들어오냐면요. 비렐름 라이 이 사람의 병원에 가보니까 암도 고쳐 아토피도 고쳐 다 고친다고 주장을 하는 이 사람이 막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난치병 환자들이 그리고 암 환자들이 어이 막 이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이 사람의 클리닉을 가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럼 이 사람은 막 무슨 무당처럼 막 이상하게 사이비 교주처럼 무슨 막 기 쏘는 거예요. 막 말 그대로 기를 쏩니다. 오르곤 에너지가 팍 나와가지고 당신이 이 오르곤 에너지 때문에 치유가 될 거고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얼얼얼얼 하면서 막 이상한 말을 막 합니다. 정말로 그랬대요. 막 얼얼얼 막 이상한 말을 막 이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이게 진짜가 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제 치료를 테라피를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 하면서 오르곤 축전기라고 이 사람이 부르던 기구가 있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캐비넷입니다. 캐비넷 여러분 서류 있는 캐비넷 알죠? 서류 있는 캐비넷 여기 캐비넷 어디 있겠지? 여기 교회도요. 그 캐비넷에 저기 들어가면은 우리 치료사랑 들어가면은 당신한테 치료사가 이 오르곤 에너지를 팍 주입을 해가지고 낫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 얼마나 좋아 뭐 수술도 안 받고 뭐 주사도 안 맞고 낫는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치료사랑 캐비넷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서 뭘 했냐면요 소위 말하는 성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치료사가 왜냐하면 이 사람 주장 자체가 성행위가 있었을 때 오르곤 에너지가 나오면 그게 인간을 치료한다라는 게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캐비넷에 들어가가지고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캐비넷은 왜 들어갔나 모르겠어. 난 또 그게 이 사람은 축전기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모인다 이렇게 약간 완전 사이비죠. 사이비. 내가 볼 땐 그 캐비넷 저기 이마트 가가지고 한 5만 원 주고 산 캐비넷 같은데 사진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보통 캐비넷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막 그런 주장도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무슨 주장까지 했냐면요. 지구 대기에 우주선들이 UFO가 팍 떠다니고 외계인들이 지구를 팍 이렇게 이게 점령하려고 떠다니고 있는데 우주선의 동력이 인간의 오르곤 에너지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설정 활동으로 그 에너지가 팍 올라가서 우주선이 그걸 에너지로 삼아서 온 우주를 날아다닌다. 이런 주장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입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빌헬름 라이라고요.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유명한 신학대 교수도요. 하, 나의 스승 빌헬름 라이. 이 시대의 혁명가. 막 이렇게 막 무슨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거를 신문에 무슨 기고글로 올리셨더라고요. 저기 수원에 무슨 유명한 신학교 있죠? 무슨 무슨 학교? 아니 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사교 교수님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비렐 라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편? 그래 답이 나왔어. 답이 나왔어.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요 그거를 당한 다음에 당할 때는 그냥 약간 이게 왜 이 뭐라고 할까 이 사이비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랄랄랄 할 때는 그런 줄 알고 캐비넷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집에 가면서 이제 생각하니까 제정신이 들어오잖아요. 원래 사이비라는 게 이게 뭐 이상한 일 다 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중에 아가씨도 있고 유부녀도 있었는데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오니까 이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혼미한 영이 막 들어오니까 오오 하다가 했다가 나와보니까 이게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막 큰일 날 일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FBI에 신고를 한 거예요. FBI에 야 저거 비렐람이 저거 와 큰일 날 사람이다. 저 큰일 날 사람이다. 해가지고요 딱 급습을 해가지고요 딱 그 현장을 공부해가지고 바로 의료사기 혐의로 투옥이 감옥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꼬린 바로 됐습니다. 꼬린 뭐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 있잖아요.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감옥 들어가더니만 2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2년 만에 죽어버렸어.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프리섹스를 추구하고 억압적 체제인 전통적인 남녀간의 가족체제는 파괴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가족체제를 파괴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습으로부터 억압되는 그런 어떤 성적인 터부시 되는 거를 해방을 시키고 하고 싶은 것 다 해야지만 오르곤 에너지가 나오고 그게 오르가즘이에요. 인간의 병도 치료되고 정신도 건강해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그렇게 살아보세요. 가정이 100% 깨집니다. 그리고 절대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고 교회가 엄청난 그런 일 가운데 시험이 아니 목사님부터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너무 목사님이라고 탁 찍어버렸네. 아 생각해 보세요. 막 집사님끼리 뭐 권사님끼리 뭐 막 별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그럼 교회가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간단한 성적 타락 하나로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설 게 뭐냐? 공산주의 사회가 들어설 것을 이 사람들은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자위를 권장해라. 아주 좋은 거라고 가르쳐라.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유럽 사회는요, 자위를 엄격하게 금지시켰어요. 청소년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청교도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가 경건한 삶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빌라인은 자위를 권장시킨다 이렇게 가르쳤고, 두 번째로 청소년의 성관계를 증진시켜라. 청소년들을 하고 좀 하게 시켜라. 청소년 성관계를 자유화시켜라. 이게 이 사람의 두 번째 전략이었어요. 세 번째가 낙태를 인정하게 해라. 낙태죄를 폐지해라. 그때만 해도 유럽이 낙태하면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네 번째, 동성애가 자연스럽고 삶의 한 가지 형태로 인정하게끔 만들어라. 이 네 가지만 되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힘들게 뭐 무기 사고 뭐 총 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네 가지만 하면 자유를 권장하고 청소년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확산시키고 낙태를 인정하게 만들고 동성애를 인정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복들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솔직히 언제 제가요 어릴 때 만화책을 한 건 누가 줘가지고 봤습니다. 딱 봤는데 거기 어떤 만화가 있었냐면요, 흑인이죠, 흑인 이 까마신 분이 딱 한국을 보고 오 코리아 이렇게 넘버원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이렇게 세계인들이 알아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뭐 그런 내용에서 만화가. 만화가 참 건전했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8살 때인가 그랬는데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에이 우리나라가 무슨 코리아 아이고 이 말이 돼. 이게 만화 같은 얘기를 하네. 저뿐 아니라 친구들이 다 보고 웃었어요. 정말 그랬, 여러분 어릴 때 솔직히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정말로. 아니 코리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8살 때 나 비웃었는데 지금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 복을 잘 기도로 더 부흥, 발전, 계승시켜야 되는데 요 네 가지를 대한민국이 하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은요 망한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꼭 북한이 6.25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큼 혹은 더 무서운 게 이 네 가지. 자위권장, 청소년 성관계, 동성애 인정, 낙태 인정. 자, 그런데 빌라인이 주장한 네 가지 전략의 핵심 전략 이 중에 자위권장 됐습니다. 벌써 그러고 있어요. 교육에서 청소년 성관계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청소년들 성관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낙태죄 폐지됐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요거 하나 남았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 중에 세 개는 깨졌고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차별금지법까지 깨지면 이 나라는 정말 어디로 갈 것이냐. 저 아유 이 얼굴 봐 얼굴 봐. 난 빌라인이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야 이거 내 영의 흐름을 받은 나의 자녀들이 마귀 자녀들이죠. 저 대한민국이라는 기독교 복음으로 확 축복받은 나라를 잘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저 눈빛을 더 느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됩니까? 기도로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인의 사상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학파를 형성하면서 이 학파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노아의 방주라고 불렸습니다. 이 학파가요 결국에 미국으로 건너가고 유럽 전국으로 다 스며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흐름이 대한민국까지 깊게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공산주의에 따라 사회를 변혁했다. 이 사람들은 분명한 공산주의자였어요. 뭐 그냥 뭐 복지 이런 말을 많이 썼을지 몰라도 분명한 공산주의자였고 이게 이 사람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따라 사회를 변혁해야 된다.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없어져야 한다. 인간의 욕구를 억압하지 말아라. 저기 이제 빌라인의 사상이 저 세 번째 나오는 거죠. 저거를 통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 흐름을 명확히 전 세계로 드디어 이제 불이 떨어진 거죠. 이 마귀의 불이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던지는 것을 소홀하면요, 마귀가 마귀의 불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마귀의 불을 확 전 세계에 붙여버렸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렛 미드라는 여자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이 사람이 페미니즘의 운동을 확 일으킵니다. 페미니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다가 이제 갑자기 페미니즘의 물결이 또 하나 이 흐름 속에서 팍 터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사실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세 번이나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페미니즘의 물꼬를 확 세계사 가운데 텄냐면, 그런데 여러분 페미니즘 그리고 무슨 뭐 공산주의 사형병 대단하게 막 정교할 것 같잖아요. 되게 엉성합니다. 되게 엉성합니다. 그런데 이 엉성한 거를요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인간들에게 뇌리에 심어주면서 한 시대를 바꾼다는 거죠. 자, 이 여자도요 굉장히 뭐 엉성했습니다. 뭘 했냐면요, 본인이 사모아에 갔다, 그래서 9개월 동안 체류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9개월 동안 사모아 섬 알죠? 아름다운 그 막 섬 있잖아요. 거기 가서 9개월 동안 체류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아주 이 원시 사회를 연구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인류학자라고 갑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전공이 인류학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9개월 어디 갔다가 살면 다 인류학자 되는 건가 봐. 보니까 얼마나 엉성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박사는 왜 있고 석사는 왜 있습니까? 하여튼 자기가 갑자기 인류학자라고 주장하면서 9개월 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거예요. 사모아 국가는 이상적 조화를 지닌 전원사회였고 경쟁도 없고 계급도 없고 결국에 공산주의 바탕을 하고 있는 계급이 없는 사회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사모아 국가가 이룩했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모아 국가가 아주 이상형으로 서구 사회에 소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사모아 국가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사모아 섬에 사는 청소년들이 프리섹스를 즐기며 많은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스트레스나 갈등 없이 순조롭게 성인기로 이행되니까 애들이 너무 인격적으로 성숙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경쟁도 없고 계급도 없는 천국 다음에가 사모아더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막 난교를 하면요 애들이 인격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어서 성숙하게 돼가지고 어른이 되면 훌륭한 어른이 돼가지고 무슨 우리 그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무슨 우리끼리 가지고 있던 어떤 뭐 이상형이라는 뭐 이어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이상한 어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모아를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요 제대로 히트를 쳤습니다. 놀랍게도. 그냥 나도 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어디 한 6개월 있다가 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해가지고 뭐도 하나 만들어볼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왜? 우리는요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의 영, 아비, 마귀가 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모아가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지 왜 나왔어 9개월 만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게 막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요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소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데릭 프리먼은 뉴질랜드에서 살았던 진짜 오리지널 인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뉴질랜드 옆이 사모아거든요. 그래서 사모아를 잘 아는 거예요, 옆 동네라. 근데 사모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청소년 때 막 난교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살고 있는 나라예요, 사모아가.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 미국 여자 와가지고 이거 전혀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요. 다시 이 사람이 제대로 사모아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사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가 사모아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사모아 사람들은 매우 엄격한 청교도적 성윤리를 가지고 있었고 청소년들은 문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그러면은 이 미드라는 이 여성이 연구한 건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밝혀냈어요. 또한 미드가 연구했던 사모아의 성문화, 문란한 성문화죠. 막 애들 막 난교하고 그런다는 거, 그거는요 전적으로 두 명의 사모아 소녀들하고 인터뷰한 게 다라는 거예요. 두 명. 사모아에도 쉽게 말하면 일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일진이 섬인데 없겠습니까? 일진 제일 그런 애들 두 명 딱 앉혀놓고 그래도 이랬어? 너 그랬구나. 요걸 가지고 발표한 게 다인 거예요. 요거 가지고 두 명 앉혀놓고. 난 두 명 앉혀놓고 9개월 동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 두 명 앉혀놓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여기에 누군가는 맞서 싸웠어야 되는데, 역적으로 세게 붙었어야 되는데, 다들 이 페미니즘의 물결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누구도 이렇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나 아니다 싶으면서도.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1960년대 페미니즘을 일으킨 장본인이 됩니다. 장본인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시는 것처럼 막 이제 성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낙태할 권리 뭐 이런 걸 막, 그리고 이제 혼전 순결의 권리, 혼전 순결을 깰 권리 이런 거를 막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즐기자, 에로는 정상이다. 당시 이제 그 이
미국 사회 이 여성으로 인해서 있던 슬로건들이에요. 우리는 가족, 국가, 종교에 의해서 성적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여성에게 자유와 평등을 이라고 하면서 피임약을 막 여성들이 자신의 상징으로 저렇게 예, 막 이, 삼기 시작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 대륙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강의 때 들었던 68혁명이 생긴 거죠. 이거는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또 더 이게 더 막 불이 이제 크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또 알프레드 킨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아주 그냥 이제 못을 박아버린 거죠. 이쪽으로 못을 박아버린 거죠. 여러분들 킨제이 보고서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나 방송에서도 킨제이 보고서 인용을 하는데 그거는요 정말 인용하는 게 창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학계에서 킨제이 보고서는 다 폐기가 됐어요. 이거는 거짓말, 사기, 엉터리라고 다 폐기가 됐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들고 인용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뭐라고 할까? 이거는 어떤 학자로서의 그런 이 뭐라고가 그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은 근데 먼저 요거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이 킨제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킨제이 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이 킨제이 보고서를 누구 돈으로 만들었냐? 놀랍게도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재단. 록펠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11조 그냥 팍 헌신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록펠러 재단이 운영이 됐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점점 그 기독교적인 흐름이 약해지고 말 그대로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팍 들어온 거죠. 뭐 교수라는 이름으로 유명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세상적으로 이 재단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의 돈으로 킨제이가 먹고 살았습니다. 킨제이 보고서도 록펠러 재단의 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킨제이 보고서와 킨제이를 키운 거는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놀랍게도. 얼마나 가슴 아파. 얼마나 가슴 아파. 얼마나 가슴 아파. 자, 그래서 킨제이 보건소의 이런 내용 때문에 굉장히 당시 반향이 컸었죠. 이런 겁니다. 남자는 10%는 지난 3년간 한 번 이상의 동성애를 한다. 그러니까 남성의 10%는 3년 동안에 한 번 동성애를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럽니까? 솔직히 여기도 한 10명 모였는데 우리 그래요? 아니잖아요. 절대. 우리가 무슨 이 중에 열애니까 한 명은 동성애 했어야 되는데 3년 안에. 누가 합니까? 누가 해? 누가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밑에 저겁니다. 동성애를 통해 오르가즘을 느낀 비율이 남자가 37%다. 아니 동성애 해보지도 않았지만 아이고 주여 이게 말이 돼? 37%가 뭘 느꼈다고? 느끼기는 저는요 만약에 제가 약간 이게 간직은 아니고 내가 남성 성추행을 당할 뻔한 내가 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그런 게 아니고 제가요 그 40대 때 저기 이제 말레이시아에 우리 애들하고 아내하고 이제 놀러를 한번 갔거든요.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딱 거기 가면요 아주 이제 리조트가 하나 있거든요. 리조트가 괜찮은 데 갔습니다. 말레이시아 리조트 웬만하면 다 좋잖아요. 거기 딱 갔는데 우리 애들하고 아내는 방에 있고 저는 또 이제 아내 좀 사우나를 해야겠다. 더운 날에 왔지만 그래서 사우나 한번 해야지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반바지에 티를 딱딱 입고 이제 호텔 사우나로 딱 갔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가 그 회교 국가예요. 회교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술도 안 먹고 팍 좀 그러거든요.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제 좀 너무 안심을 했나 봐. 그래서 사우나를 딱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뜨거운 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우나라고 그러나? 열만 쫙 나오는데 땀 뻘뻘 나는데 거기 들어갔습니다. 피로를 좀 풀어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 그 나라 사람이 말레이시아 사람이 시커먼 사람이 아저씨가 배가 많이 나온 분이 딱 앉아있는 거 혼자. 근데 나는 언뜻 드는 생각이 아 여기가 그래도 저기 이슬람인데 절대 여기는 술도 안 먹고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동성애면 맞아 죽는 데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딱 앉았는데 둘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넓은 그 사우나에 아무도 없고 둘이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저보고 뭐 학생이냐 이런 걸 물어봐요. 내가 학생처럼 보였나 봐. 그때는 또 뭐 학생이냐 뭐 고등학생이냐 막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나 고등학생 아니고 나 40대고 나 애가 있다. 영어를 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도 하고 굉장히 인텔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오일 있잖아요. 베이비 오일 존슨 앤 존슨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볼 때마다 트라우마를 난 느껴. 그게 하나 옆에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난 말레이시아 사람은 그런 걸로 원래 하고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 이거를 뭐 자기한테 발라달라는 거에 등에서 아 여기는 원래 이렇게 하나 보다. 왜 우리가 옛날에 목욕탕 가면 남자끼리 등 밀어주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유를 했습니다. 등에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미쳤지. 그걸 했는데 그다음 이 아저씨가 딱 이렇게 나를 보는데 아 눈빛을 딱 본 순간 이거 그거구나 딱 알았어 이게. 그런데 이놈이 나를 덮 이거 주여 나를 덮치려고 막 하는 거 이 아저씨가 동성애 줄 알고 나도 아니면은 몰라도 동성애 아니더라도 덮치려고 했는지 그 제가요 이렇게 확 도망쳐 나왔죠.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땀이 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러면 좀 약간 그 뭐라고 그래 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대체 별일이 다 있었네. 야 성령님이 나 지켜주셨네. 아이고
그래서 감사해 감사해 내가 자, 저 이슬람한테 당했으면은 야 진짜 어쩔 뻔했어. 야 이거 종교 전쟁도 아니고 기독교인 이슬람한테 그것도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아이고 하고 이제 그 아, 식구는 샤워는 하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샤워실로 갔거든요. 그 문을 딱 트는데 야 샤워실 저쪽에 문이 열리니 그 아이고 또 무슨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날 쫓아온 거야. 또 막 날 막 여기서 막 쫓아다니는 거야. 나 어디 남아 포기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야 씻지도 못하고 올라갔네. 씻지도 못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볼게요. 그런데 나는 그런 눈빛만 봐도 나는 완전히 이거 아이고 나 알레르기에다가 나는 도망가지 이 생각이 들지 내가 무슨 뭘 느낀다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 세 번째 줄이 여자는요 전적인 동성애자가 10%고 그리고 양성애라 그러죠. 양성애자는 18%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 여학교 다녀봐서 알잖아요. 20%가 양성애자입니까? 여대생에? 10%가 동성애자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더 과간입니다. 17%의 농촌 소년은 동물들과 성행위를 한다라고 킨제이 보고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하니까 그렇더라고. 아니 그럼 농촌을 어떻게 보는 거야? 농촌이 얼마나 순수한 데인데 그러면은 아이고 농촌 소년 17%면 다섯 대 하나가 뭐 소랑 뭐 개랑 아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모든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정상이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마음껏 이런 행동을 하도록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볼게요. 이 알프레드 킨제이가 전공이 뭐냐면요. 곤충학 전공입니다. 곤충학. 전혀 어떤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곤충 중에서도 말벌 전공이에요. 말벌 전공. 아휴 말벌... 아휴.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로 이제 히트를 친 거죠. 그런데 이 돈을 누가 댔다고요? 록펠러 재단이 했다니까. 록펠러 재단이. 그리고 평생 이 사람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평생.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뭘 주장했냐면요. 생후 2개월부터 14세에 이르는 유아 소아죠. 청소년들이죠. 이 꼬마 아이들도 오르가즘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자유로운 성적 욕구를 풀 수 있도록 막 사회가 그렇게 막 해야 된다. 자유로운 청소년 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빌 나이의 사상이 확 그냥 록펠러 재단의 돈의 힘으로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제 더 커져버린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킨제이 보고서가요. 지금까지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유명 교수들이 인용을 하고 있지만 당시 이것이 나왔을 때 학문은 항상 검증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학문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절대 이 학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검증을 해봤어요. 검증을 하니까 결론이 뭐냐? 킨제이 보고서는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이거는 저기 연구로서 의미가 없다. 이거 갖다 버려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의학에서 완전 폐기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대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연구 대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남성들이요 누구였냐면요, 게이바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게이바에 온 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뭐 지난 3년 동안 10%가 동성애를 했지. 게이바에서 설문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매음굴, 감옥. 감옥도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동성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남자들을 조사를 했으니까 이상한 수가 막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연구는 표본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표본이. 객관적으로 해야지. 아니, 개이빠, 매음굴, 감옥에 가서 설문지 나눠주면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일부러 안 좋은 쪽으로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연구로서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아까 애들, 영아, 유아, 청소년 자유롭게 막 성행위를 시켜야 된다. 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킨제이가 연구한 영아, 소아, 청소년 800여 명이 실험 중 킨제이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킨제이가 소아성애자였어요. 소아성애자. 자기가 소아성애를 했으니까 애들이 좋아했다. 오르가즘을 느꼈다라고 연구서로 쓴 것뿐이에요.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얘가 나한테 당하고 좋아했다. 결국에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맨 밑에죠. 연구자였던 킨제이 본인이 동성애자이고 소아성애자였어요. 그리고 사도 마조이스트였습니다. 가학적 피학적 성행위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연구를 중립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라는 게 큰 이 사람이 이런 잘못된 표본을 선택하고 잘못된 연구를 한 원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위에 곤충학자인 킨제이가 복잡한 인간의 성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연구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일반인하고 똑같았던 겁니다. 사실은.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킨제이 보고서가 보시는 것처럼 사회 온갖 부분에 다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피부에 와닿게 어떻게 이 지금부터 비렐 라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 다음에 킨제이 보고서까지 쫙 갔잖아요. 그 다음에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확 세게 빠진 게 아까 미드란 여성이었고, 이 흐름이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밀어붙이고 있냐. 대놓고 뭐 킨제이 보고서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한 단계 더 세련됐다고 그럴까? 그런데 그 세련된 이 외피 속에는 무시무시한 피를 흘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자녀들이 접근하느냐. 저 도서관이라고 보죠. 나 다음 어린이 책이라고 마크가 돼 있어요. 나 다음 어린이 책 도서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어린이 책 도서관이니까 참 좋은 건가 보다. 우리 어릴 때 정말 제가 어릴 때도요 동화책 한 권 사서 보는 게 참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무슨 막 전집 이런 거는요 아주 부잣집에 가야 했지. 그런 거 진짜 없었고 뭐 책 한 번 누구나 제대로 봤습니까? 그런데 야 요새는 한국이 참 좋아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주네. 너무 좋네. 부모님들은 참 반가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맹이를 한번 보면은 나다움 어린이 책 도서관이 뭐냐, 여성가족부 아시죠? 폐기시키자 여성가족부라고 팍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여성가족부가요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관이라는 이름 하에 국민 세금으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책을 쫙 사가지고 전국에 다 뿌리는 거예요. 마을 도서관, 학교 도서관, 그리고 거기다가 저 마크를 붙입니다.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관. 그러면은 저 마크 찍혀진 서고 밑에는 그 책들이 쫙 예쁜 동화책이에요. 쫙 있으면은 애들이 야 이거 여성가족부가 국민 세금으로 어린이들 보라고 어린이책 도서관 만들어줬네. 야 좋아해가지고 이 조그만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같은 애들이죠. 걔네들이 이 책을 꺼내가지고 보고 공부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도서관 가면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줍니까? 자기 혼자 책 보는 게 도서관이잖아요. 자 그런데 다음 볼게요. 이런 책입니다. 자꾸 마음이 끌리면 표지 보니까 참 예쁘죠. 천사가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트에다가 너무 좋죠.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걸스토크는 뭐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해도 아니 뭐 청소년 때 무슨 뭐 고민을 다루나 보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표면 이 표지 자체로 보면은 뭔가 청소년들이 약간 좀 재밌어 보인다고 그럴까? 뭐 그 정도로만 보여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 책 표지를 봐도 아 이거 참 엄마 아빠가 참 아기를 예쁘게 키우는 그런 얘긴가 보다. 우리 애들이 당연히 국가가 이런 책을 도서관에 비치를 한 거니까 이런 걸 보고 공부하는 게 참 부모로서 가슴이 뿌듯하겠다 이 정도 느낌은 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열면 이런 겁니다. 열면 보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책의 권장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4살이야 4살. 4살이 이런 거 봐야 돼요? 내가 낸 세금으로 마을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그리고 이거를 보게 장려를 시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왜? 이렇게 해서 애들을요 성적으로 타락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지만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혁명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보고 자란 애들이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는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일 예배만 매주 한 시간입니다. 중고등부, 초등부 예배 한 시간만 드려도요 믿음 좋다고 소문납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학교는 일주일에 5일 동안 들어갔다면 8시간 있다 나오는데 거기서 이거 8시간 보고 나온 애들이에요. 누가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보여준 거야. 결국 우리 세금으로. 여기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몰랐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만 그 애들이 주 5일 이런 거 보다가 교회 따고 오니까 목사님이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그거 한 시간 듣는다고 애들이 바뀔까요? 앉아주는 것만도 고마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이런 책을 뒤집어 엎고 뽑아내야 됩니다. 아니 정 이렇게 가르치고 싶으면 자기들 자녀나 보여주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없애라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를 하니까. 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보건적인 성,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결혼 이후에 출산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성교육이 말 그대로 성행위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4살부터 아버지 아이고 주여.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동화책 열부터 이게 나와요. 아이고 주여.
이거 그리고 밑에 이 글도요 얼마나 음란한지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저거를 4살부터 보라고 저기 권장 도서라니까 4살. 다음 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책이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보는 책입니다. 걸스토크라고. 그럼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요. 우리도 무슨 청소년들 보는 재밌는 책이 있었거든요. 뭐 얄개시대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뭐 진짜 그때가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그때였나 봐.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고교시대 얄개시대 이런 거 봤을 때가 그때가 진짜 야 기도를 그때 우리가 뜨겁게 해서 그랬는지 사회가 영향을 받는지 몰라도 여성가족부가 국민 세금으로 쫙 중고등학교에 비치한 이 책을요. 열어보면 뭐냐면요. 여학생이 남자친구랑 성행위 하는 내용이야. 키스하고 성행위 하는 거. 왜? 여학생들이 보고 하라는 겁니다. 남자친구를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 아니 여러분 이러는 건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응? 이건 아니잖아.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앞에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죠. 없어져라 주여 무너뜨려 주옵소서. 뭐 저기 심한 표현이지만 XX 같은 저 보이시죠 어떤 단원지는 XX 같은 동화책 초등학교의 비치가 웬 말이냐 여가부 장관 사퇴하라 해가지고 아니 실제로 그 동화책 내용 있잖아요. 그걸 크게 인쇄해가지고 길에다가 깔아놓고 기도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애들 보라고 이거를 국가가 푼다고요? 어 이거 안 되지? 지나간 사람이 놀랍니다. 지나간 사람이 놀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가부 폐지되면은 뭐 안 됩니까? 안 될 게 없어요. 왜냐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 그동안 성교육 보건복지부에서 했지 언제 여가부에서 했습니까? 보건적인 성에 대해서 가르쳤지 보건교사들이 언제 뭐 여가부에서 와서 가르쳤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가부가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거 할 바에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아까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는 없는 거죠. 뭐 이런 걸 아유 저 뭐야 저게 저기 아유 저걸 애들 동화책에다가 아이고 주여 아버지 진짜 여러분 이 나라가요 큰일 났다니까요. 큰일 났다니까. 큰일 났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양은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까지 갔는데 아직 다행으로 감사한 거는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갔습니다. 아직.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아까 본 그 악한 흐름들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역사하는 그 악한 흐름들. 이거를 기도로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한 얼마 전에요. 어떤 사모님께서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 모르시는데 그분이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를 팍 주셔가지고 이제 막 이 소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막 안에서 불이 나니까. 이 집은요. 아버님, 목사님 그리고 당연히 엄마는 사모님이시고 애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키우고 싶은 헌한 열망으로 인해서 아예 공교육도 안 보내고 공교육 나쁘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홈스쿨링만 한 거예요. 애를 했는데 얘가 11살입니다. 11살 어리죠. 11살이니까. 그런데 누나도 같이 홈스쿨링을 하는 친누나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에 누나가 잠에 깨서 냉장고에서 물을 한 잔 딱 먹은 다음에 자러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리 동생 잘 자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님이 딱 주신 생각인 거죠. 그래가지고 동생 방 문을 확 열어보니까 놀라운 걸 봤습니다. 이 동생이 자기의 꼬추라고 그러죠. 11살짜리니까 그렇게 부를게요. 아니 아랫도리를 벗고 꼬추를 찍어가지고 왜 남자 어른한테 보여주고 있더래. 인터넷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이 화상 뭐 그런 거 하면 상대편 얼굴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얘야 너 뭐 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얘가요 술술술 다 말하는 거야. 사실 얘가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 11살짜리인데. 학교도 안 가는데 동성애. 홈스쿨링하고 기독교적으로 자라고 있는데요. 너 그걸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마을 도서관 가가지고 이런 책 보고 배웠답니다. 이런 책 보고. 엄마 아빠가 세금으로 내가지고 국가가 꽂아준 그 책 보고 동성애를 배웠답니다. 그래가지고 40대 먹은 아저씨들하고 동성애를 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제 유럽이죠. 유럽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특히 이거는 덴마크 어린이 방송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당연히 모자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을 보면은 뭐냐면요 남자 어른 여자 어른들이 옷을 다 벗고 서 있습니다. 누가 앞에 서 있냐면요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앞에 애들 성교육시킨다고 이 단상에서 남자 어른 여자 어른들이 옷을 다 벗고 뭐 그 음란한 얘기 막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그거 보고 막 낄낄대고 웃고 뭐 질문하면은 그 막 대답하고 이거를요 교육 방송에서 그대로
새로 이 보내는 거 이렇게 전국 애들이 보라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애들 앞에서 나체로 서 있기 좋아하는 어른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는 소아성애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아성애자들이 애들을 향해서 그 막 그 마귀가 주는 음란한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쏟아내는 거 이렇게. 어떻게든지 영혼 하나 낚아보려고. 그런데 애들은 어리니까 그냥 막 그 어른들의 그 이야기 재밌으니까 거기 또 빨려 들어갑니다. 그거를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확 뿌립니다. 그게 덴마크의 어린이 방송이고 결국에 만약에 현재 한국도 너무 이쪽으로 와버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대역전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지 말란 법 있습니까? 이렇게 되지 말란 법 있어요? 덴마크가 옛날에 얼마나 기독교 국가였을까요? 처음에 저분들 완전히 기독교 예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망했던 나라 일으킨 게 덴마크인데 지금은 교만해져서 저기까지 가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저는 갖고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마귀가 이런 가라지를 확확확 뿌려서 어디서 뿌립니까? 학교에서 뿌리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뿌리고 그리고 도서관을 통해 뿌리고 우리 애들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쁜 거 배우려면은 좀 그런 데 가야지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도서관, 학교에서 나쁜 거를 싹 다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키워야 될 그리고 이런 악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영적 전쟁을 강하게 치러야 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 시대에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의 자녀들을 두루두루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님 권세 능력으로 새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영적 전쟁을 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주머니 속 티켓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ocean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